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사실 시국이 좀 어수선하고 또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좀할수 있을까? 또한 1년 가까이 우리가 좀 미루기도 했었고요. 좀할수 있을까 하고 저도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좀 제안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라도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 아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한 3개월 동안, 진울 스님의, 모구자 진울 스님의 수심결이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인데요. 이것을 이제 강의하게 됐습니다. 뭐, 우리가 알듯이 이제 진울 스님 하면 뭐 한국 불교의 뭐 중흥조라고도 할수 있고 또 우리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중요하신 이제 스님이시고요. 이 수심결이라는 책은 이 모구자 진울 스님께서 그 선의 입문서라고 할수 있는 그러니까 선불교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입문서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그 당시 이제 고려 불교 12세기 당시의 불교가 좀그 선과 교가 좀 나뉘면서 좀 다투기도 했었고 사회적으로도 좀 어수선한 그런 가운데 스님께서 그 정액경일사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결사 운동을 하시면서 불교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선불교의 본래적인 본질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바른 불교, 발견은 바른 깨달음, 이것을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어떤 기치 아래에 이렇게 바른 선을 또 이제 다른 다양한 교종들을 선으로서 회통하는 선교를 회통하는 그런 어떤 가르침으로서 이렇게 수심결을 지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그 우리나라 사회도 좀 어수선하고. 또 불교계 내부적으로도 뭐 어수선하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나 막 그랬듯이 이런 시국일수록 오히려 더욱더 이 가르침으로서 회통하는 이런 수심결의 가르침이 아주 중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아마 인트로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주 깊은 교학적인 해석을 하거나 학문적으로 공부하거나 또는 뭐 아주 큰 깨달음을 얻은 것도 아니고 해서 뭐 선을 어떻게 하거나 뭐 이런 것보다도 이 수심결이라는 가르침을 우리 삶과 연결해서 불교는 어찌 생각하면 우리는 선불교 하면 되게 어렵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선불교는 일반인들이 접하기 참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고 불교도 상당히 많은 막 대장경을 다 공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어렵게 생각하기 쉬운데 불교 자체가 상당히 심플한 공부거든요. 우리들의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거에 대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주 심플한 답입니다. 선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너무 쉬워서 어렵다고 느낄 만한 그런 쉬운 가르침이 사실은 그 선불교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서술은 뭐 그렇게 길게 하지 않고요. 이제 바로 오늘 본문부터 조금씩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한번 달아봤는데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부처를 구하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삼계의 뜨거운 괴로움이 마치 불타는 집과 같은데 어찌 그대로 참고 머물면서 그 기나긴 고통을 달게 받고만 있는가? 윤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부처를 구하는 것이 제일이다. 만약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부처는 곧이 마음일 뿐인데 어찌 이 마음을 먼 곳에서 찾고자 하는가? 삼계, 이 세상을 말하죠.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또 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이 세상 온 우주 전체 이 존재가 살고 있는 곳을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이렇게 나누어 본 것이죠. 이걸 삼계 육도라고도 해서 조금 더또 다르게 나누면 육도윤회라고 하듯이 우리가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인간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육도를 윤회한다. 삼계 육도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렇게 이제 불교에서는 방편으로 이렇게 본 것이죠. 제가 이제 계속해서 방편이라는 말을 쓸 텐데 불교의 모든 경전과 모든 가르침은 전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말로 표현된 모든 것은 전부 다 방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평생을 법문을 설하셨지만 나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한마디도 진실된 말은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절대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방편의 가르침이다. 어떤 방편이냐? 우리들이 묶여있는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방편. 그러니까 방편은 사람마다 묶여있는 게 다르니까, 사람마다 집착해 있는 게 다르니까, 사람마다 괴로워하는 이유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묶여있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도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팔만대장경이 있는 이유는 불교가 그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중생들이 무수히 많고 그 무수히 많은 중생들의 분별망상이 너무나도 무수히 많다 보니까 중생들의 분별망상에 대응해서 그 분별망상을 하나씩 다 깨뜨려주는 방편을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생들의 분별이 많으면 법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 방편도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이 뭔가 불교는 너무 교리도 복잡하고 경전도 많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부처님의 자비로움이다. 경전이 많은 것이 아니라 중생들의 분별망상이 그만큼 많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걸 깨주기 위한 것이니까 이 세상을 삼계 육도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세상은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세 가지 어떤 단계의 세계가 있겠구나. 이 수직적으로 욕계 6천이 있고 하늘 세계가 있고 또 색계 28천이 있고 무색계 4천이 있겠구나. 아 그러면 그 각각의 천상세계마다 어떤 신들이 살고 있을까? 나는 언제쯤 그 정도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상상의 나래를 펴기 시작합니다. 또 육도윤회를 한다고 하니까 나는 살면서 나쁜 짓도 많이 했고 착한 일도 했지만 하나하나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곱씹어 보면서 나는 과연 이 육도 가운데 어디로 가게 될까? 하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연세가 이제 조금씩 드시면 드실수록 내가 죽고 나서 지옥에 가면 어쩌지? 내가 살아있으면서 잘못한 것도 많은데 죽고 나서 잘못된 곳으로 떠나면 어떨까? 가게 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이제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죄의식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접하면서 상당히 놀랄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무엇을 하든 이 죄의식 두려움을 내면에 딱 깔고 있어요. 왜냐하면 착하게만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착한 일을 겉으로는 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죄의식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겉으로는 착한 일을 하고 있는데 겉으로 봤을 땐 남들이 나를 너무 착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내 내면에서는 그게 무조건 좋게만 남들을 위해서 100% 이타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하면 나도 좋으니까 나도 나름의 계산이 있어서 착한 일을 한 건데 남들은 너무 좋게 본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면서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한 일조차도 미진한 어떤 죄의식 같은 것들이 있을진데 하물며
좀 인생에 좀 힘든 일 있고 괴로운 일 있고 잘못한 일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죄의식에 묶여서 살겠어요? 그러면 자유롭지를 못하게 됩니다. 내가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과보를 언젠가는 바꿔야 말 거야. 내 인생은 언젠가는 힘든 일이 생기고야 말 거야. 나는 반드시 한 번은 망할 거야. 몸이 한 번쯤 아프게 될 거야. 큰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어쩌지? 그것도 아니라면 망하게 되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다음 생에 지옥에 갈지도 몰라. 가난하게 태어날지도 몰라. 이제 이런 두려움과 죄의식에 누구나 이렇게 사로잡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의식이 바로 그 두려움이 바로 내 마음 하나가 일으킨 분별이고 망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런 것이 실제로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어떤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받게 될 과보가 실체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기 제가 삼계 육도를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요. 삼계가 실제로 있다. 육도가 실제로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런 법문을 들으면. 그러니까 죽고 나서 지옥에 갈지 모른다, 내가. 나는 욕심이 많았으니까 죽고 나서 아귀 지옥에 갈 수도 있다. 내가 성내고 화내고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아수라 지옥에 갈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그래서 진짜 삼계와 육도가 이온 우주 어딘가에는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 지옥은 지구 저 밑에 있을지도 몰라. 천상 세계 중에 어떤 천상은 안드로메다 별에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천상은 뭐 어딘가에 있을까? 이런 식의 이제 시공을 상상하면서 구현해낸단 말이죠. 머릿속에서. 근데 부처님께서는 죽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제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무수히 많은 죽음에 대한 연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무수히 많은 사상, 철학, 종교에서 나름의 죽음에 대한 어떤 논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은 이런 거야. 죽고 나면 이렇게 돼라고 하는 나름의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 사상, 철학은. 또 사람들마다. 그런데 이게 확정적인 진리야라고 지금까지 결론 난게 있습니까? 여전히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진행형입니다. 결론이 날 수가 없어요. 자기 개인은 개인적으로 죽고 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결론 낼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본인이 그렇게 결론 낸 겁니다. 심지어 불자들 사이에서도 같은 불교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불자들끼리도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스님들 사이에서도 분분하죠. 심지어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불교의 되게 기본적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신도님들이 되게 헷갈려 하십니다. 정말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스님, 윤회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로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런 걸 질문하냐고 여쭤보면, 어떤 스님은 윤회가 없다고 한대요. 어떤 스님은 윤회는 반드시 실체적으로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반드시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있다 없다라는 그 말로 다할수 없는 무언가예요. 이처럼 희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이건 아무리 내가 결론을 내려준다고 해서 본인이 스스로 체험하고 검증하고 하기 전에는 이거는 그냥 희론일 뿐이다. 언제까지고 희론일 뿐이다. 즉 제가 이제 방편이라는 말과 이런 희론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걸 이제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불교를 공부하려면 삼계육도 하면 삼계가 진짜 어딘가 어떻게 있겠지 하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싹 그려버리면 그게 바로 명과 상입니다.
명과 색이라고도 하고 명, 이름, 명은 이름이죠. 상, 모양. 이름과 모양으로 그 언어를 이름과 모양으로 개념화 지어서 머릿속에 취하는 거예요. 불교는 명과 상을 타파하는 가르침입니다. 명과 상에 얽매여 있어서는 불교의 본질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교를 공부하면서도 세상 공부는 전부 다 명과 상으로 이름과 모양을 가지고 잘 정리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불교는 명과 상을 깨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계가 있다. 육도윤회를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 불교에서 이렇게 방편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새겨서 알아들어야지. 그게 진짜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싸우고 결론을 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과거, 현재, 미래가 진짜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강경에서도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했죠. 생생하게 우리의 실제 경험을 통해서 보더라도 과거가 진짜 있느냐? 진짜 있습니까? 과거를 떠올리면 생각할 수는 있죠. 어제를 지나왔기 때문에 어제를 떠올리면 어제를 생각할 수도 있고 10년 전을 떠올리면 10년 전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생각일 뿐이죠. 생각이 올라왔다 사라지는 거예요. 생각일 뿐입니다. 근데 그 생각은 반드시 올바르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들은 왜곡될 수 있고 오해될 수 있고 자기식대로 경험될 수 있어요. 똑같은 부모님 밑에 똑같은 자식이 둘이 있는데 나중에 커서 뒤늦게 얘기를 할 때 보면 같은 부모님 밑에서 같은 조건 속에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는 나는 어릴 때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어라고 하고 동생은 나는 정말 지옥 같았어. 정말 집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현실 세계가 달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동일한 현실이 전혀 다르게 기억되거든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현실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자기 식대로 이해되는 과거가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고정된 실제적인 과거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생각일 뿐이지. 또 실제로 여러분이 과거를 1초라도 살아본 적이 있을까요? 과거를 살았던 그때는 현재였죠. 우리는 온전히 매 순간순간 현재밖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를 단 한 순간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미래를 1초라도 살아본 적이 있을까요? 미래를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생생한 자기 체험으로서 검증된 거죠. 증명된 이야기죠. 내가 한 번도 과거를 살아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미래를 살아본 적이 없다. 나는 매 순간 눈앞에 있는 이걸 목전사라고 부릅니다. 목전에 있는 눈앞에 있는 지금 이 순간만을 지금 이것만을 항상 살아왔고 이것만을 경험해 왔습니다. 과거나 미래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생각이 움직였을 때만 과거라는 허상, 미래라는 허상을 내가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 뿐이에요. 실제로 과거를 한 번도 안 살아봤고 미래를 한 번도 안 살아봤으니까. 근데 우리는 과거가 있다라고 해요. 과거 없다라고 하면은 제가 유튜브에다가 설법을 할 때 뭐 워낙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과거가 미래가 왜 없는지를 설명 여러 군데서 하다가 매번 그 나올 때마다 설명할 수 없으니 지나가는 말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왜 과거가 없느냐 나는 과거를 살았는데 왜 미래가 없느냐 미래는 반드시 있는데 왜 없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물론 계시죠. 과거는 실제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누구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미래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있다고 해요. 진짜 있습니까? 검증해 봤습니까? 살아봤느냐 말이죠. 살아보지 않았어요. 어제 살았잖아요. 그 생각이잖아요. 기억이잖아요. 생각을 일으켰을 때 그
그러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지 그 떠오르는 그 순간도 어디서 떠올라요? 지금 여기서 떠오르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순간에서 과거를 떠올리고 있잖아요. 다른 순간에 그 과거가 떠올려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과거가 떠올려지고 지금 눈앞에서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과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해도 우리 생각의 수준에서는 생각의 이해의 수준에서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죠. 생각 속에서는. 즉 중생들의 견해에서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생의 삶을 살아야 되다 보니까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는 당연히 과거를 얘기해야 하고 미래를 얘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걸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금강경에서는 즉 과거, 현재, 미래도 없지만 과거도 쓰며 살고 현재도 쓰며 살고 미래도 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지만 과거도 쓰고 살고 현재도 쓰고 살고 미래도 쓰고 살아야 한다. 현실 세계에서는. 그러나 쓰되 쓰는 바가 없이 쓰면 된다. 과거가 없지만 언어와 개념의 세상인 이 중생세간 속에서는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걸 쓰며 사는 겁니다. 그거 쓰며 사는 것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집착하고 고집해서 절대적으로 과거는 없어 하는데 집착해도 문제가 되고 절대적으로 과거는 있어 하는데 집착해도 어디에 집착해도 그것은 하나의 견해고 생각에 희론에 집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조금 좀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해본다면요. 본질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따로 없죠. 근데 방편의 세계에서는 중생의 세계에서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그럼 과거가 없는데 어제가 없는데 전생이 있습니까? 내일이 없는데 미래가 다음 생이 있습니까? 윤회가 있습니까? 본질에서 본다면 윤회는 없죠. 근데 중생 세계는 다 있단 말이에요. 윤회도 있고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고. 그러니 있다고 해도 없다고 해도 명확하게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어떤 표현이 정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중도적으로 설명을 하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지 않은 것도 아니고 없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제 이런 식의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불교적인 논리 구조가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삼계 육도가 실제 있느냐 없느냐 그걸 진짜 있다 없다라고 받아들이면 이제 중생의 머리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편으로 설명해야만 이 머리는 이해합니다. 생각의 구조 자체가 둘로 나누어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딱 쪼개놔야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설명해야 머리는 이해하거든요. 머리가 이해하려면 반드시 둘로 나뉘어져 있어야 됩니다. 둘로 셋으로 넷으로 쪼개져 있어야만 이 머리는 이해를 해요. 그게 그래서 머리가 이해하는 방식을 분별심이라고 합니다. 나눌 분자, 구별할 별자, 나누어서 구별해서 이해하는 걸 식이라고 해요. 의식. 불교에서 말하는 식은 나누어서 아는 거예요. 나누어서. 그러니까 내가 안다 모른다 할 때는 어때요? 아는 주관인 내가 있고 알려지는 것이 있을 때 이렇게 둘로 쪼개져야만 내가 그것을 아는 게 가능해져요. 하나밖에 없는데 아는 게 가능합니까? 하나는 하나를 몰라야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눈을 볼 수 없죠. 눈을 가지고 딴 건 다 보지만 눈은 눈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자기는 자기를 볼 수 없어요. 안다라는 말을 하려면 벌써 그건 둘로 쪼개진 거예요. 분별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계속 분별심을 갖지 말아라. 분별하지 말아라. 둘로 쪼개지 마라. 불교는 불이법이다. 중도라는 것은 불이 중도다. 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둘로 쪼개질 때는 그는 진리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둘로 셋으로 쪼개지는 것, 여기가 아닌 다른 곳, 이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방편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삼계가 진짜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편으로는 다 있죠. 이렇게 방편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육도가 실제 있느냐? 그래서 불교에서는 육도를 이렇게 설명하죠.
처음에는 방편으로는 지옥도 있고 죽고 나면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중에 어딘가에 간다. 너가 어떤 업을 지녔느냐에 따라서 간다. 이렇게 설명을 처음엔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육도는 무엇이냐? 하나의 상징이다. 무슨 상징이냐? 너가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 따라 육도 윤회하는 것이다. 선악 탐진치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마음을 쓰는 분별의 세계거든요. 중생이 마음을 써서 일으키는 분별의 구조입니다. 착한 일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하거나 이러잖아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그 마음이 곧장 천상세계다.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악행을 많이 하고 삿된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면 그게 곧장 지옥이다. 그리고 중생은 내가 있다라는 허망한 착각을 일으키고 나와 너를 둘로 나누는 허망한 착각이 내가 있다는 허망한 착각이죠. 둘로 나누는 불이법을 모르는, 그래서 분별이 시작되는 것이 착각이고 허망한 망상인데요. 그 망상에서 내가 있다라는 착각이 생기고 또 남이 있다라는 착각이 생겨서 거기에서 탐진치 삼독이 일어납니다. 분별에서 탐진치 삼독이 생겨요. 그래서 중생들이 탐진치 삼독심 때문에 중생이 되는데 이 탐진치 삼독심 중에 탐심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은 탐내고 욕심내면 그 사람이 바로 악귀다. 죽고 나서 악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그냥 욕심과 욕망과 집착에 막 표독스럽게 집착하고 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삶은 곧장 지금 이 세계가 곧장 악귀 지옥이 되는 것이다. 아귀는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건 바늘만큼, 먹고 먹으면 바늘만 한데 배는 숨이 산만큼 크다고 그러죠. 이 배를 채우려면 욕심은 배가 이렇게 크니까, 욕심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늘구멍만큼밖에 소화를 못 시키는데 욕심만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많은 걸 꾸게꾸게 입으로 넣으려고 하니까 막 불이 난다고 그러죠. 탐심의 불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 많으면 그 마음이 바로 악귀 지옥이다 이 소리예요. 악귀가 따로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탐진심, 진심은 화내고 썩내는 거잖아요. 화내고 썩내는 것을 많이 하게 되면 곧장 내가 화를 일으킬 때 막 눈이 막 충혈되고 막 화가 나서 막 미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때가 바로 아수라 지옥이 바로 여기에 연기하는 것이죠. 마음에서 연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연기하는 거예요. 죽고 나서 가는 세계가 아니다. 치심은 내가 어리석게 살고 무지하게 살고 미혹하게 살게 되면 마치 개나 돼지나 짐승처럼 축생의 세계에 있는 존재들보다 더 못하게 살게 되니 그게 바로 축생이다. 이 선악 탐진치에 따라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천상을 간다. 근데 뭘 갑니까? 누가 갑니까? 지금 여기서 곧장 그게 펼쳐진단 말이에요. 한마음 속에서 육도윤회가 확 펼쳐진단 말이죠. 그 인간계는, 그래서 이 여섯 육도윤회 세계가 인간계는 다 구족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이런 말로 방편으로 쓰는 겁니다. 인간계만이 업을 지을 수 있다. 다른 오도는 업을 받는 곳이다. 또 인간만이, 인간계에서만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 역시 인간만이 대단하구나. 나머지는 막 별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말이 뭐겠어요? 인간계 속에 그 육도윤회가, 눈앞에 목전에 육도윤회가 고스란히 있어요. 자기 마음 속에. 자기 마음 속에 지옥도 있고 악귀도 있고 축생도 있고 자기 마음에서 연기합니다. 확실히. .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그냥 설명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 3개 6도가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는 이제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실제적인 이 우주가, 이 지구라는 땅이, 이 세상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라는 우주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실제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실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존재하고 모든 나라가 있고 빌딩이 있고 이 세계가 있다. 실체적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실제적으로 있는 세상에 내가 엄마 아빠를 인연으로 응애응애 태어나서 원래 있던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와가지고 이렇게 100년도 안 되는 세상을 살다가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즉 이 세상과 우주는 그대로 있고 내가 와서 살다가 나만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기 싫은 겁니다. 생사해탈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나만 죽으니까, 죽을 때 나만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죽고 나면 자식은 어쩌지? 내 자식들이 가슴 아파 어쩌지? 내가 벌어놓은 돈 이거 어쩌지? 이 세상에서 내가 꿈꾸던 거 이거 어쩌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실체적인 것이라고 느끼니까 내가 그 실체적인 세상에 왔다가 돈을 벌다가 명예를 얻다가 자식도 키우다가 성공도 하다가 이 나라는 존재의 아상을, 아상이잖아요. 나라는 이미지, 자 이미지를 막 키우면서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집착하고 아집과 이런 것들을 실체화하면서 사니까 이게 내가 진짜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이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대로 있는데 나만 죽어. 얼마나 가슴 아프냐. 얼마나 괴롭냐. 남들은 다 살아있는데,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나만 죽는구나. 그러니까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이 세상이 원래 있는 곳에서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몇 년을 살다가 몇십 년을 살다가 죽고 내가 죽어도 세상은 그대로 된다? 그게 아니고요. 진정한 방편으로, 방편이에요. 제가 방편이라는 말을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 어떤 사람들, 불교를 공부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 참나라는 말 내지는 뭐 본래 면목이라는 말, 뭐 주인공이라는 말 이런 말을 막 소스라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불교 안에도 있단 말이죠. 그 해탈열반이라는 말은 또 좋아하고 같은 말입니다. 해탈열반이나 참나나 주인공이나 본래 면목이나 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그 차이지. 즉 진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진정한 나, 진정한 나,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불러요. 여기서도 그랬죠. 부처는 이 마음일 뿐이다 라고 했어요. 무엇이 부처냐? 자기 마음이 부처예요. 자기 마음이 부처인데 이 마음이 무엇인지는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자기 마음이 부처인데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누구나 한 번도 이 마음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그런데 내 몸과 마음을 오온이라고 동일시하니까 내 몸과 마음, 수상행식, 색이라는 이 몸뚱이와 수,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라는 색, 수상행식, 오온을 나라고 여기는 마음을 오치온이라고 해요. 근데 초기 불교 경전 계속 보세요. 반야심경도 보세요. 반야심경 핵심이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 고액이잖아요. 오온이 공하다라는 것을 조견해 보았더니 일체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났다. 고통이 어떻게 하면 사라집니까? 오온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돼요. 초기 불교 경전에서 아나나 몸뚱이는 세고는 몸뚱이는 항상하냐? 항상하지 않느냐? 항상하지 않습니다. 무상하냐?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무상하고 괴로운 것은 나라고 할 수가 없다. 무상고 무하다. 몸뚱이는 무상고무하고 수상행식도 다 무상고무하다. 끊임없이 오온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초기 불교에서 대승불교, 선불교 고구정령하게 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제가 했던 얘기를 여러분도 저게 뭔 소리지? 신기하게 느끼면서 저게 말이 되는 소리야? 하실 확률이 높거든요. 맨날 불교에서 듣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오온이 내가 아니다. 이 몸이 내가 아니고 수상행식이라는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내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밥 먹듯이 불교에서 듣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오온이 나라고 아니까, 이 오온을 나라고 알면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죽어가는 게 맞다라는 착각이, 망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부처는 곧 이 마음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여기서 말하는, 오온에서 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수상행식으로서의 마음이 아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수심길에서 말하는 마음은 오온이 아닙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 세상 속에 와서 이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위에 내 마음이라는 바탕 위에 허공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3계보다 더 크다고도 말할 수 없는 무량수 무량광의 이 광대무변한 끝도 없는 광대무변한 이 마음 하나 속에 즉 내 마음 속에 이 우주가 왔다 가고 사람도 왔다 가고 별도 왔다 가고 지구도 왔다 가고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다 왔다 가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내가 세상 속에 왔다 가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 이 우주가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 진리를 얘기하면 우리 의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의식으로 닿을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는 출세간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공부는 전부 다 머리로 할 수 있어요. 모든 공부는 아니 열심히 갈고 닦으면 돼요. 방법을 열심히 갈고 닦으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공부는 안 그렇습니까? 모든 공부, 종교도 다 그래요. 그 종교에서 원하는 기도, 원하는 방식의 기도나 명상이나 뭔가를 열심히 하면 그 종교에서 원하는 곳을 갈 수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든 뭐 계율을 지키든 뭐를 하든 할 수 있어요. 불교는 이거를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가 사실은 아닙니다. 이 말도 약간 좀 헷갈리실 텐데요. 불교는 출세간이라고 하죠. 세간의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세간의 방식은 원인을 제공하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이에요. 인과죠. 근데 불교는 비인비과다라는 표현을 써요. 인과라는 것은 뭐예요? 불교는 인과법인데? 인과법이죠. 근데 인과법이라는 건 뭐예요? 중생세간이 불교는 중생을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중생이 왜 깨닫지 못하는지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중생은 이 불이법이라는 중도라는 불이 중도라는 이 진실을 모른 채 인과 속에서만 쳇바퀴 돌듯 산다. 그러니 육도 윤회 속에서 쳇바퀴 돌듯 살고 있다. 인과라는 그 쳇바퀴 속에서 자승자박으로 스스로 얽어매면서 스스로 그러고 괴로움 받으며 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인과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부처는 인도 없고 과도 없어요. 부처는 윤회도 없어요. 윤회에서 벗어난 존재가 부처잖아요. 그것을 벗어난 세계가 출세간입니다. 세간은 전부 다 인과로 움직여요. 열심히 하면 결과를 얻습니다. 불교는 열심히 하면 결과를 얻는 게 아닙니다. 비인기빛과라서. 이게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좀 힘드실 텐데 차차 이제 공부할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불교는 그래서 다른 모든 공부나 종교나 뭐 운동이 됐든 무엇이 됐든 음악이 되었든 모든 것은 전부 다 열심히 거기서 원하는 대로 갈고 닦으면 결과를 얻죠. 불교는 안 그렇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불교 딱 하나만은 불교에서 원하는 수행법을 열심히 갈고 닦으면 결과를 얻는다? 그게 아니고 이미 되어 있어요. 본래 부처입니다. 사실은 진실이 본래 부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실을 얘기해 주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알았다 알았다 네가 못 받아들이면 너희들 수준에 맞춰서 얘기해 줄게. 너희들은 아직 어리석은 중생이야. 그런 부처님 말대로 얘기하면 부처가 될 수 있어. 이게 더 우리들에게는 효과적으로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사실은 본래 부처다 이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무위법이라고 하잖아요. 유위조작의 공부가 아니라고 하죠. 불교 공부는 유위조작의 공부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사람이 먼저 깨달아야 돼요. 머리 똑똑한 사람이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근데 불교는 그렇게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유위조작으로 깨닫는 공부가 아니라 무위법이에요. 무위법. 애쓰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불교의 수행은 유위조작이 많이 들어가 있는 수행은요 방편이에요. 방편의 수행이에요. 그 방편의 수행이 필요하죠. 중생들에게는 방편의 수행이 필요한데 거기에만 함몰되어 있어가지고는 한 번 그 방편의 수행을 탁 떨치고 한 발짝 뛰어넘지 않고서는 유위조작 안에만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무위법이라는 이 대도인의 길을 한 발 탁 내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노력 안 하면 그거는 더 영원히 중생이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노력해라, 노력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입법이에요. 노력하라거나 하지 말라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잖아요. 화두가 뭐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화두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꽉 막힌 상황에 꽉 막힌다는 거는 알겠다도 아니고 모르겠다도 아니고 어떤 아 이 길로만 가면 내가 화두 공부 잘할 수 있구나 그거는 진짜 화두가 아닙니다. 답이 없는 게 방법이 없는 게 진짜 화두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해서 꽉 막히는 거예요. 의식이 분별이 꽉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화두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쓸 수도 없고 저 방법을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화두 수행이 나오기 전에 진짜 화두가 뭐였냐면 조사선의 선의 초기 우리 예를 들어 뭐 조계종 하면 육조 해능 스님의 육조 해능 스님을 조계 해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육조 해능 스님부터 시작해서 임제, 조주, 마조, 뭐 황벽 하는 그 선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걸출했던 대도인들이 탄생했던 그 시기에 그 큰 스님들은 어떻게 공부하신지 아세요? 진짜 화두를 했어요. 유의 조작하는 화두가 아니라 진짜 화두. 근데 어떤 화두가 진짜 화두냐? 법을 확인한 스승이 법을 가르쳐 보여요. 스승이 이게 바로 법이다. 이게 진짜 마음이다. 색수상행식의 마음이 아니라 이게 마음이다. 마른 똥막대기가 마음이다. 이것이 마음이다. 어떤 방식으로 써도 좋은데 자기 마음을 곧바로 가르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말 듣고 알겠습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뭔 소리를 하는 거지 저 스님이? 근데 저 스님이 거짓말할 것 같진 않고 이 마이크가 마음이다. 이 컵뚜껑이 부처다. 이렇게 직진심을 해서 자기 마음이 뭔지를 곧바로 가르쳐 보이는데 제자는 그 얘기를 들으면 도저히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눈만 꿈벅꿈벅 하면서 그걸 머리로 막 이해하려고 했으면 바로 한 대 맞는 거예요. 그게 할과 방이라고 해요. 소리를 빡 지르거나 충격요법을 써서 생각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지금 이게 부처인데 이 부처를 확인해라 여기서. 그런데 생각으로 유의조작으로 막 애써서 알려고 하니까 유의조작으로 애쓰면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소리를 빡 지르거나 한 대 때려가지고 분별하지 못하도록 생각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이게 왜 부처지를 생각으로 해석해서 답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은 끊임없이 무라고 하든 마른 똥막대기라고 하든 뜨라베 잔나무라고 하든 계속해서 가르쳐 보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뭔지를. 그러면 제자들은 꽉 막히는 거예요. 꽉 막히는 거. 즉 꽉 막힌다는 건 뭐냐면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있으면 꽉 막히지 않죠. 왜? 그 방법대로 열심히 하면 되니까. 인과대로 열심히 갈고 닦으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불교를 어떤 원인을 제공해서 열심히 갈고 닦으면 어떤 결과를 얻는다. 그런 종교다라고 생각해서 수행을 그런 방식으로 수행을 하면 그거는 잘못됐다라기보다는 방편인 줄 알아야 돼요. 그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왜 효과가 있느냐? 우리 분별망상의 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장의 병을 너무 심한 병을 어느 정도 치료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다라고 생각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수행만 유의 조작하는 수행만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야 한다. 결국에는 유의 조작하지 않는 진짜 수행하는 그래서 불교 수행을 중도 수행을 길 없는 길이라고 불러요. 길 없는 길이라 그러잖아요. 길을 가르쳐 보이지 않으면서 길을 찾으라 그래요. 그게 화두거든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찾으라 그래요. 온몸으로 버티라고도 하고 머리를 딱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부딪히라고 하고 그냥 그 모르겠는 그 꽉 막힘 속에 그냥 버텨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숭상큰 스님은 그냥 오로지 오직 모를 뿐 하고 그 모르겠는 도대체 이 마음이 뭐냐 부처가 뭐냐 하는 거기 마음에 꽉 막혀 있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불교는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 이해가 안 되는 게 더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되게 불교 공부가 사실 이런 공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해 안 돼도 아주 좋습니다. 이해 안 되는 건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이해 저절로 이해가 되면 막 그것도 좋은 상황이에요. 내가 이해되는 만큼 이해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도록 길을 쓸 필요 없습니다. 막 노트 필기해서 적어서 외우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으면 돼요. 마음을 비우고. 그래서 수많은 어록에 보면 다 뭐밖에 없느냐 하면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청정히 하고 말을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즉 이 생각도 하지 말고 저 생각도 하지 말고 수행 잘하려는 생각도 하지 말고 못하려는 생각도 하지 말고 깨달으려는 생각도 하지 말고 깨닫지 않겠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그냥 듣기만 해라. 그래서 언하대오라고 그래요. 말끝에 깨닫는다. 이 선의 전통입니다. 말끝에 깨닫는다. 이게 선의 전통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함경 니까야를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제자들이 질문하면 법문을 해주셨죠. 아함경 니까야에 보면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고 항상 그 구절이 나와요. 이 법문 끝에 몇 명의 제가신자가 아나함과를 증득했다. 또 몇 명의 제가신자가 아라함과를 증득했다. 또 어떤 스님이 아라함과를 증득했다. 딴 거 안 시켰거든요. 부처님 질문한 거에 답변, 법문만 들었을 뿐인데 바로 말 끝에 아라함과를 증득했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심지어 500명의, 제가 옛날에 읽었던 그 기억에 500명의 도적 때였나? 그분들이 귀의해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500명이 동시에 아라한이 됐어요. 저는 옛날에 이 아함경을 보면서 역시 경전은 이게 뻥이 많구나. 거짓말이 많구나. 어떻게 법문 듣고 이렇게 바로 막 깨닫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것도 막 몇십 명이 깨닫고 막 제가 신도님들이 법문 듣다가 막 바로 깨닫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부처님 당시의 전통이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부처님 당시에 무수히 많은 어디 뭐 논문 같은 걸 보면 몇백 명, 몇천 명이 깨달았다 그래요. 출제가 막론하고 출제가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누구든 깨달았단 말이에요. 남자만 깨닫고 여자 못 깨달았다? 없습니다. 아니 불이법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데 남자 여자라는 분별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자다 남자다라는 거는 사실은 목전에 있을 때 이 법의 자리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 없어요. 실제가 여러분은 남자거나 여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법의 자리에서는 생각을 일으키면 그때 내가 남자야 여자야 라는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본성에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어느 건 알아듣겠고 어느 건 이제 알아듣지 못하겠는 말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괜찮다는 거죠. 괜찮다는 거예요. 몰라도 괜찮다. 그냥 어떤 마음이면 되느냐? 마음을 열고 들을 자세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가장 중요한 자세는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불교를 공부했던 지식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불교는 이런 거야 라고 탁 정해놓은 게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 고집하지 말고 그거 쥐지 말고 그거를 가지고 설법을 재단해서 아 스님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은 맞네 저런 말은 틀리네 이런 식으로 물론 이게 이제 좀 제가 좀 위험한 말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스승이 바른 스승인가를 알아보기 전까지는 판단해야죠. 판단해서 내가 믿을지 말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잘. 그러나 내가 정말 스승을 만났다면 거기 그냥 귀의해야 됩니다. 귀의. 그 말은 뭐냐면 나를 내려놓고 공부해야만 공부가 발전이 있어요. 진도가 나가요. 안 그러고 자기 아르마리 가지고 이 견해를 쥐고 있으면서 잣대로 내 잣대를 가지고 저게 맞느냐 틀리느냐 저 말은 맞고 틀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30년 50년 허송세월을 보내요. 한 가지 말 하나에 걸려 가지고 그거 소화되는데 30년 걸린다니까요. 정말 많은 경우를 봤습니다. 저 스님 다 좋은데 나는 저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 저 스님은 다 좋은데 윤회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건 나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면 그건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소화될 때까지 30년이 걸릴 수도 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이 원하면 윤회가 있다라는 것을 납득시켜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윤회가 없다라는 것도 납득시켜 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납득한다라는 것은 허망한 관념이에요. 실제 과학에서도 논문을 쓰면요, 이걸 되는 쪽으로 논문을 쓸지 안 되는 쪽으로 논문을 쓸지 내가 그 결론만 내고 논문을 쓰기 시작하면 되는 쪽으로도 무수히 많은 증거들을 만들어서 논문을 쓸 수 있고 안 되는 쪽으로도 무수히 많은 이걸 수집해서 논문을 쓸 수 있답니다. 논리라는 것이 그렇게 견고하지가 않습니다. 왜? 논리라는 건 다 허망한 자기 망상 분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이제 세간에서도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 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법의 자리에서는 논리, 생각 다 분별 망상이란 말이죠. 아까로 다시 좀 돌아가서요. 내가 세상에 와서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내 마음 가운데 왔다가 간다고?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야, 방구야.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진리는 머리로 이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진리에 대한 힌트를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그냥 망상을 부려본다면 진리에 대한 힌트를 이 우주법계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어요. 감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깨달을 수 있는 그 이해할 수 있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이해될 수 있도록 이 법계에서 장치를 해놓은 것 같아요. 망상을 부려본다면 실제 그런 게 어디 있겠나마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어젯밤 꿈을 꾸셨습니다. 꿈을 꿀 때 내 마음이 그 꿈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펼쳐냈죠. 그죠? 내 마음에서 이걸 예를 들어 몽중의식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보겠어요. 꿈속의 의식, 내 마음이라는 이 의식이라는 마음 하나가 꿈을 펼쳐냈어요. 지난밤에 꿈속에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경쟁자도 있고 회사도 있고 빌딩도 있고 지구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어요. 우주 전체가 꿈속에서 촥 펼쳐졌고 그 속에서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안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전쟁도 있고 모든 이야기가 막 펼쳐져요. 근데 그 꿈 전체, 그런데 사실은 그 꿈 전체가 나죠. 내가 꾼 꿈이잖아요. 내가 펼쳐낸 꿈이죠. 그런데 꿈속에서는 이 꿈 전체가 나라고 얘기하면 꿈속에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꿈꾸는 동안은 꿈꾸는 나만 나라고 생각해요. 꿈속에서 남들이 있잖아요. 너가 있고 세상이 있고 우주가 있고 별이 있어요.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꿈속에서는 야 이거 꿈이야. 근데 무슨 꿈이냐? 너가 꾸는 꿈이야. 이 온 우주가 아니라 네 마음 하나야. 그런데 그 마음이 지금 네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지금 네 몸뚱아리, 네 마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마음 하나가 이 세상, 이 우주 전체를 만들었어. 나도 너야.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야. 동체, 같은 몸이야. 별, 구름, 바람, 빌딩 전부 다 네 마음 하나가 만들었어. 그게 내 마음이고 오로지 한 마음이야. 일심 오로지 한 마음이야. 마음 하나가 이 우주 전체를 만들었어 얘기하면 꿈속에서 그 꿈꾸는 자가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나? 여기 네가 있고 제가 있고 제가 나를 공격하고 있고 나는 지금 이 집을 살려고 막 길을 쓰고 돈을 모으고 있고 이 세상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데 어떻게 이게 전체가 내 마음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무리 꿈속에서 아니다. 이 우주 전체가 네 마음이다. 네 마음이 이 우주를 만들었다. 이 세상을 네 마음이 만들었다.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 안 믿습니다. 꿈속에서는. 근데 너무나도 간단하게, 너무나도 심플하게 꿈에서 딱 깨자마자 굳이 설명해줘야 믿습니까? 설명해줄 필요가 없어요. 법문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 꿈의 진실에 대해서. 대본에 알아요. 그냥 저절로 알아요. 아 꿈이었구나.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었구나. 악몽을 꾸다가도 꿈에서 딱 깨자마자 아이고 다행이다. 대번에 아닐까요? 여러분 어젯밤 꿨던 그 꿈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 꿈은 지금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을까요? 어젯밤에 꿈속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 지금 거기서 계속 살고 있을까요? 어젯밤에 꿈속에서 내가 막 돌보고 있던 그 자식 내가 꿈에서 깨어나서 꿈에서 나왔으니까 그 자식은 지금 울고 있을까요? 밥도 못 먹고
아니잖아요. 이것과 흡사하다. 이 꿈을 보면 이 깨달음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힌트처럼 감을 잡을 수가 있을 어떤 비유로서 아주 좋은 비유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깨어나고 나면 동체 대비심이다. 온 우주 전체가 동체 한 몸이다. 산화대지가 현진광이다. 하나의 내 마음빛이 산화대지 전체를 나눈 것이다. 일직일체 다직일이다.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다. 일미진중 함지방이다. 한 티끌 속에 우주 전체가 전체를 머금고 있다. 이런 얘기 못 믿어요. 일체 의심조다 이런 말 못 믿어요. 일체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나왔다. 어떻게 믿습니까? 이 온 우주 전체가 내 마음 하나라니까요. 이거 못 믿어요. 절대. 깨어나기 전에는 못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꿈속에서는 꿈에선 내가 있고 너가 있다라는 걸 진짜라고 느끼듯이. 그런데 진실은 너가 있고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잖아요. 불이법이잖아요. 둘이 아니잖아요. 둘로 나뉘는 건 어디에도 없는 게 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꿈속에서 스님이 나타나서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꿈에서 깨어나라고, 꿈에서 깨어나면 지금은 너가 이 몸, 이 꿈속에 있는 이 몸이 너라고 착각하니까 이 몸이 죽으면 네가 죽는 줄 알고 괴로워한다. 이 몸이 난조하니까 내가 돈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벌려고 막 욕심에 혈안돼 있고 남들이 욕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꿈속에서는. 근데 남들이 욕하는 거에 막 상처가 되어가지고 평생을 막 원한을 가지고 이러며 산다. 그거 다 웃긴 일이다. 그냥 꿈이다. 꿈. 거기 집착할 필요 전혀 없다. 온갖 법문을 한단 말이에요. 꿈속에서는 아무리 법문을 해도 신뢰가 있으니까, 스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듣기는 듣는데 확연하게 내가 깨달아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꿈속에서는. 깨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모를 뿐이에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결코. 그러나 그 법문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난 도저히 못하겠어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아 이제 맨날 듣던 얘기가 너무 쉬운 얘기 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그게 양극단에 치우치는 마음이거든요. 현해상과 관문상이라고 불러요. 너무 어렵다 하는 생각 현해상 이렇게 부르고, 너무 쉽다 하는 생각 관문상. 맨날 듣던 얘기야 뭐 또 저 얘기하네 이렇게 들을 것이 아니라, 또 이건 내가 아는 거고 저건 모르겠고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건 그럴싸한 소리야, 이거는 공부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적어도 불교 공부는. 왜 그러냐면요, 왜 이 얘기를 강조하느냐면, 불교 공부는 법문이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 머리로 가다할 수 없는 것, 분별로 가다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큰 스님들이, 저도 대학 다닐 때 큰 스님들이 막 주장자 이렇게 들고 쿵쿵쿵 내려치고 오늘 법문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걸 보고 정말 불친절하고 저게 무슨 법문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욕을 했어요. 나중에 많이 참회했습니다. 내가 모르니까, 내 안목이 안 되니까 그걸 그냥 무시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아주 좋은 자세는 모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를 뿐 하면 됩니다. 근데 언젠가 내가 저 소식을, 저 얘기가 뭔지를 내가 확인하고 말겠다. 언젠가 꿈을 깨고 말겠다. 이 망상 분별의 꿈에서 깨어나고 말겠다 하는 강력한 발심만 있으면 된다. 이게 공부 방법이에요. 금강경에 어떻게 수행해라 하는 내용 나옵니까? 반야심경에 어떻게 수행하세요 하는 내용 나올까요? 염불 몇 시간 하십시오? 독경은 몇 시간 하십시오? 자선하고 앉아서 몇 시간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십시오? 이런 얘기 잘 안 나오죠? 근데 금강경에 뭐가 나오느냐면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는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깨닫느냐? 어떻게 하면 아, 인 중생 수사상을 깨뜨릴 수 있느냐?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가 바로 최고의 깨달음을 내가 얻겠다라고 마음을 바란다 이거거든요. 발보리심 이 소리거든요.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해서 핵심은 내가 발보리심, 보리는 깨달음이에요. 보리심, 깨닫겠다라는 마음을 바라는 것,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발심이라고 그래요. 발심.
이 공부는 마음 공부라고 하잖아요. 몸 공부가 아니에요. 몸으로 오래 앉아있는 거 잘한다고 공부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유명하잖아요. 선사 스님들끼리 오랫동안 자선만 하고 앉아있으니까 옆에서 거울을 갖다가 막 갈잖아요. 스님 왜 그러십냐? 나 이 거울 만들라랬다. 그 돌을 간다고 거울이 됩니까? 야, 너는 이 멍충아, 앉아있는다고 좌선한다고 부처가 되느냐? 좌불 앉아있는 부처를 흉내내가지고 너가 부처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혼낸단 말이죠. 그렇다고 좌선 안 하면 부처가 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좌선도 하고 명상도 하고 다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수행의 본뜻이 뭔지를 알고 불의 중도가 뭔지에 대한 안목이 쓴 채로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불지견을 가지고 공부하는, 바른 불지견을 가지면요, 염불을 해도 좋고 다란이를 해도 좋고 옴마니 밤매물을 해도 좋고 좌선을 해도 좋고 경행을 해도 좋고 설거지를 해도 좋고 청소를 해도 좋습니다. 모두가 수행하는 게 없어져요. 근데 바른 안목이 없으면 10년을 앉아서 참선을 잘해도 올바른 수행이 되지 못해요. 30년, 50년을 참선해도 깨달음에는 근처도 못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른 정견의 안목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열린 마음, 그리고 마음으로 발심을 하는 게 진짜 선 공부이고, 진짜 선 공부를 다른 말로 마음 공부라고 불러요. 마음으로 하는 공부라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공부면은 108배, 3000배 뭐 이런 걸 잘하거나 오래 앉아있는 걸 잘하는 사람이 더 유리하겠지만, 이건 몸 공부가 아니니까 그게 더 유리하다라는 보장이 없다 하는 겁니다. 선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초기 선원에서는요, 따로 선방이 없었어요. 좌선당 없었습니다. 설법당, 대웅전도 없었어요. 설법당이 있었습니다. 그걸 법당이라고 불러요. 법이 있는 곳, 설법당 혹은 법당이 있었습니다. 법당이 그 절의 중심이었고, 그 다음이 방장실. 법을 설하는 큰 스님이 계셨던 거예요. 주지 스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 당시는 주지가 방장이었어요. 주지의 방을 방장이라고 불렀고, 주지는 아무나 주지를 될 수 없었습니다. 법이 있는 사람, 법을 깨달은 사람만 주지가 될 수 있었어요. 그 당시 주지를 뽑는 방식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주지만 그런 게 아니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육조 해능 스님이 육조가 된 것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스님도 되지 않은 행자가 갑자기 종정이 된 것과 그보다 더 한 거죠. 법이 있으니까 종정이 된 거예요. 조사가 된 거예요. 육대 조사가 된 거예요. 해능 스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수행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한 강사 스님이 후계자처럼 다 이렇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지 스님이 누구든 불러요. 불러서 법거량을 시켜요. 주지를 내보낼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 인제 막 출가한 젊은 스님하고 한 50, 60대신 오랫동안 수행하고 공부 많이 한 스님하고 법거량을 붙여서 거기서 탁 이기는 사람에게 법이 있다라고 인가를 해주고 그 사람을 주지로 내보냅니다. 완전 파격적인 방식의 공부였죠. 그러니까 공부가 됐던 거예요, 그 시대는. 그래서 대웅전이 없는 이유가 주지 스님을 부처님과 동일하게 봤어요. 주지 스님은 법을 설하는 분이니까. 그렇게 대웅전을 따로 만들지 않고 설법당에서 주지 스님은 항상 법을 설했습니다. 항상 뭐 조참법회, 무슨 만참법회, 각종 다양한 이름으로 5분, 10분짜리 짤막한 법회, 뭐 긴 법회, 정식법회, 뭐 비공식법회, 무수히 많은 법회를 열어서 법문을 열고, 그래서 주로 자주 법회를 여니까 그냥 서서 법문을 듣고 그랬습니다. 저 불국사 그 대웅전 뒤쪽에 가면 큰 길쭉한 설법당이 있는데 거기 의자도 없어요. 그냥 서서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법문하고 직진심하고 알겠느냐고 질문하고, 제자들은 스승의 말을 듣고 법문을 듣고 그러고 늘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일하고 하루 일과하고 그러면서 늘 마음은 콱 정신적으로 분별이 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히다 보면은 큰 스님이 툭툭 찔러주는 그 법담에서, 법문에서 그냥 툭툭 깨어났단 말이에요. 언하대요. 말 끝에 깨어났단 말이에요. 법문 끝에 깨어났단 말이죠. 부처님 당시에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그 선의 황금기 때 무수히 많이 일어났다. 뭐 마조 스님 문화에서 139명이
깨달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수십 명이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깨닫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놀라운 일이죠.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 같으면 도대체 이게 뭘까? 제가 그게 평생의 제 화두였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부처님 법문 듣고 바로 깨달았고 선의 황금기 때도 그 많은 사람들이 법문 듣고 깨달았는데 왜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큰 의문이었어요. 제 공부 여정에서. 그 의문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의문은 뭐였냐면 불교를 공부를 해보니까 방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방편을 거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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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제 가슴을 치는 언어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무위였어요. 무위. 유위 조작하지 않는 무위, 본래 깨달아 있다라는 본래 깨달았는데 뭘 유위 조작해가지고 즉 노력해서 깨닫는 거, 애써서 깨닫는 거, 수행을 통해서 그 결과로 깨닫는 거. 그러니까 불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물음표를 어느 순간 붙이게 되더라고요. 왜? 제가 그 다 해보니까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온갖 수행법, 온갖 명상법 다 해보니까 제 근기가 안 돼서 안 되는지 몰라도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좌절했습니다. 내가 공부 배울 수 있는 곳은 없나?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부가 없는가? 너무 큰 좌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막 온갖 무슨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뭐 사상 철학 동서고금을 뒤져가면서 보기도 했고 아니야 다를까 불교 이외의 외전이라고 불릴 만한 다양한 뭐 사상 영성 뭐 온갖 것들을 보니까 머리가 아프고 거기서도 도움되는 건 물론 많이 있긴 있었는데 이 부처님 가르침처럼 선의 가르침처럼 곧바로 깨달음의 자리를 이끌고 심지어 이 꼭 불교에만 깨달음이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불교 이외에도 깨달음을 설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어요. 지금 서양에 가면 영성 스승들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본 바로 다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시 이 공부로 그러면서 초기 불교와 초기 선불교로 돌아오면서 제가 나름의 답을 찾게 되기 시작한 계기가 그동안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방편이 본질인 걸로 착각하면서 오염된 세월이 너무 길었구나. 그 깨달은 자들이 무수히 나오는 그런 선의 황금기나 부처님 당시 같으면 탁탁 집어줬을 텐데 선지식들이 나중에 이제 이 선불교가 나중에 1000년 이후 넘어가기 시작하면 1200, 1300년 이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이것이 점점 유의 조작하는 선으로 바뀌고 또 수행법화되는 어떤 구조화되고 어떤 틀에 가두어버리는 이런 활활 발발한 살아있는 선이 아니라 어떤 구조화된 틀 속에 갇히는 수행법, 기도 방법 이런 방법화되기 시작해요. 길 없는 길이 특정한 길을 찾고 길을 제시해주는 이런 불교로 바뀌기 시작해요. 방편에 치우치는 불교로 바뀌기 시작하고 그런 세월이 1000년 넘게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게 불교의 전부지, 그게 불교의 진짜지라고 우리는 굳게 믿으면서 살아왔었구나라고 제 스스로 반성이 되더라고요. 아, 이것은 무위법인데 내가 계속해서 유위 조작하는 수행만 해왔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불의중도 여긴 내가 근처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갈고 닦아서 열심히 갈고 닦아서 언젠간 저 결과에 도착해야지 불국토에 도착해야지 이건 방편으로는 허용되지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나는 중생이야. 부처가 되려면 멀었어. 열심히 갈고 닦으면 그 결과 부처 될 거야 하는 얘기잖아요. 둘로 나누는 거죠. 부처와 중생을 둘로 나누는 겁니다. 반야경에서도 그러는데요. 반야경에서도 그러죠. 왜? 반야경도 모든 경전 전부 다 방편이니까. 파라미타가 뭐예요?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뭘 타고 가요? 탈승자, 성문영각 보살승, 배를 타고 간다 이거잖아요. 이게 방편입니다. 전형적인 방편입니다. 이 언덕, 저 언덕이 따로 없어요. 사실은. 언제나 하나의 언덕밖에 없어요. 그것을 설명하는 게 법화경이거든요. 성문영각 보살승 삼승 온갖 다양한 방편을 추구하던 불교를 탁 깨뜨리고 오로지 그런 방편 없다. 오로지 하나의 일불승밖에 없다.
오로지 하나의 부처만이 이 언덕 저 언덕 할 것 없이 둘은 없다. 오로지 하나의 진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일불승이라고 법화경에서 말하고 화엄경에서는 일진법계라고 말해요. 오로지 하나의 진실한 법계밖에 없지 두 개 세 개는 없다. 즉 좀 현대적으로 편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은 지금 이대로 결정코 중생일 수가 없습니다. 중생이면서 동시에 부처예요. 사실은 그것도 완전한 부처입니다. 중생이면서.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중생의 모습에만 치우쳐서 살다 보니까 죄의식과 두려움과 나중에 지옥 가면 어쩌지 뭐 이런 온갖 두려움 속에 시달리며 살아왔어요. 불교에서는 늘 죄무자성 종심기라 그러잖아요. 죄는 자성이 없다. 죄의식에 사로잡힐 필요 없다. 불교에서 제일 좋은 보시가 뭔 보시인가요? 재물보시도 중요하고 법보시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불교의 보시는 모회시거든요. 그 중생들에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게 가장 큰 보시예요. 법문이, 법시가 바로 모회시예요. 법문을 통해서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게 진짜 보시인데 제가 어느 논문을 읽다 보니까요. 종교학자들이 기독교, 불교, 천주교 모든 종교를 막론하고 모든 종교의 역사를 보면 모든 종교의 역사는 전부 다 사람들에게 겁을 줘가지고 겁박을 해가지고 두려움을 조장하게 만들어서 돈을 뜯어내는 그게 종교의 장사였다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해 종교학에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지 해서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모든 종교가 다 예를 들면 두려움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너 잘못했지. 아니면 겉으로 잘못 안 했어. 마음으로 했잖아. 그것도 죄야. 그럼 참회해야 돼. 회개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보시도 하고. 심지어는 무슨 죽고 나면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미리 복도 닦고 돈도 내고 이런 온갖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을 두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섭게 만들어서 벌벌 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종교가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 떨어야 그걸 내가 다 사해주겠다. 내가 다 없애주겠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방법을 제시한단 말이죠. 보시도 하고 여기 와서 복도 짓고 여기 충성하고 이제 요즘은 그런 게 이제 많이 그래도 좀 이제 지혜가 좋아지고 또 이렇게 뭐 다양한 언론이든 이런 걸 통해서 하니까 지금은 종교인들이 옛날 같지 않잖아요. 상당히 깨어있는 종교인들이 많거든요. 옛날에는 막 정말 어리석은 종교인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역사 속에서는. 근데 이렇게 종교학계 쪽에서도 그렇게 스스로가 그동안의 어떤 것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불교를 공부하실 때 불교는 안심법문이라고 하잖아요. 법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안심이 돼야 돼요. 아,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죄의 업보를 막 강력하게 받아가지고 지옥에 처박힐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아, 내가 속았구나. 그런 두려움을 조장하는 법문에 속았구나. 그런 설교에 속았구나. 아, 난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난 자유로운 존재구나. 내가 바로 신이구나. 내가 바로 부처구나. 나는 아무런 죄가 없구나. 그런다고 해서 참회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참회하게 돼요. 진정으로 참회하게 돼요. 그게 이참회라고 불러요. 현실상에서의 사참회도 하지만 이 공부를 마음 공부를 통해서 결국에 이참회로 가게 돼요. 진정한 참회로 가게 돼요. 그러면 그게 온전한 참회가 이루어져서 완전히 걸림 없어지고 자유로워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에 시달리고 살아요. 근데 여기서 진정한 참회가 이루어져서 그 두려움에서 놓여나기만 해도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나름 이렇게 인식하고 공부를 하던 어느 날, 제 젊은 날 너무나 자유로워졌어요. 너무나 큰 죄의식 내지는 뭐 그러니까 온갖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해도 죄의식이 아니라 늘 두려움에 떨었던 것 같아요. 하다못해 그 당시 제가 공부했던 불교에서는요. 얼마나 사람을 쪼는지 제가 불교 공부하려면 이 쪼임을 당해야만 흔쾌히 당해야만 내가 불교 공부할 수 있는 수행자로서의 자질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앉아서 좌선을 하는데 2시간, 3시간, 4시간을
다리를 바꾸지 않고 딱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수행자인 것 같고, 나는 그걸 못하니까 나는 수행자인데 그것도 못하고 난 이렇게 못났나? 그럼 열등의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수행자에 비해서 자꾸 열등의식이 느껴지고, 남들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는데 그걸 못하면 또 나는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참 어리석은 수행자구나. 심지어는 죄책감까지 느껴져요. 마음속에서 나쁜 생각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계율을 좀 어길 만한 생각들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엄청난 죄의식이 시달려요. 내가 수행자인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 나는 천벌받을 거야. 왜 이 생각이 의협이라고 하면서 의협이 다 쌓인다고 하니까, 쌓여서 나중에 염라당의 앞에서 심판받는다고 하니까,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세요. 그 윤회 한번 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 나와요. 잘못 한번 참여하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게 나와요. 물론 그게 이제 좋은 영화예요. 좋은 영화인데, 옛날에 중생들에게 방편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권선징악적인 옛날 사람들에게 그게 필요했어요. 많이 배운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나쁜 짓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나쁜 짓 하면 지옥 가? 착한 일이야 좋은데 가? 이게 이제 심해지면 겁박하는 거지만 그게 적절하게는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런 법문도. 그걸 불교에서 말하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하는 대기설법의 단계예요. 차제설법이라고 해서 처음 중생들에게는, 못 모르는 사람에게는 시계생천이라고 해서 시론, 개론, 생천론, 쉬운 법문을 했어요. 보시를 많이 해라. 계율을 잘 지키고 착한 사람이 되어라. 착한 일 많이 하면 천상 가고 나쁜 짓 많이 하면 지옥 간다. 왜? 그 당시는 그렇게 중생들에게 차차 차별적인 지혜를 조금 조금씩 근기를 높여가면서 법문을 해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제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들의, 지금 공부인들의 근기는 너무나도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계생천은 나름대로 공부를 하지만 그 위에 제욕의 과환이라든지 욕망과 집착은 환란을 불러온다. 출리의 공덕이라든지 이 출세간의 공부, 이 마음 공부가 얼마나 큰 공덕이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결국 사성제를 통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 이게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단계별 법문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종교를 싸잡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그렇게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방편으로서만 이해하면 거기서 내가 놓여나올 수 있어요. 그 방편이 필요할 때는 그 방편에서 소득을 얻다가, 그 방편이 이제 더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 방편을 깨뜨려야만 더 높은 방편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가 있거든요, 공부가. 그래서 공부인들이요, 내가 마음을 열어야만 이 가르침 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더 높은 수준의 법문을 듣게 되고 더 나도 정신적으로 좀 성장하게 돼요. 스님들이든 제가 잤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요즘에 이렇게 불교 방송, 무슨 불교 TV, 무슨 뭐 유튜브니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법문을 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고마웠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음만 열고 들으면 정말 옛날에 50년 해야 될 공부를 1년이 뭐예요? 몇 달 안에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이라는 놀라운 시대예요. 저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제가 옛날에 20년 전에 정말 간절하게 공부를 하고 싶어도 단순한 것조차 물어볼 데가 없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요, 야, 그 정도 질문은 너무 쉬운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희한해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들 중생들은 삼계의 뜨거운 괴로움이, 우리는 괴로움을 받고 살잖아요. 이 세상에, 삼계에는 육도윤회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이 괴로움이, 뜨겁게 불타는 괴로움이 마치 불타는 짓과 같다. 이게 이제 법화경의 비유거든요. 삼거화택의 비유라고 해서. 불타는 집에 자식들이 있는데, 얘는 평소에 양이 끄는 술에, 사슴이 끄는 술에, 소가 끄는 술에 장난감을 갖고 싶어 했던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자동차 장난감을 갖고 싶어 했단 말이죠.
근데 불이 났는데 아버지는 벌써 나와서 보니까 안에 자식들이 있는 거죠. 좀 있으면 불타서 다 죽을 것 같아서 나와라 나와라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얘네가 그 장난감 가져놓는 게 재밌어서. 그래서 방편으로 너희들이 좋아했던 양이 끄는 술에 사슴이 끄는 술에 소가 끄는 술에 장난감을 사줄게 나와라.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뛰어서 이 자식들이 막 뛰쳐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살렸어요. 살리고 나서 대배구거라고 하는 하나의 큰 흰 소의 어떤 수레를 줬단 말이죠. 이게 이제 먼저 나온 아버지가 부처님이에요. 불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장난감 가지고 재밌게 노는 게 중생들이란 말이죠.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즉 우리는 이 세상이 불타는 줄 모르고 내 마음이 불타는 줄 모르고 탐진치 삼독심에 오염되어서 불타고 있는 줄 모르고 내 마음이 아파트를 더 비싼 걸 갖고 싶어 하고 내 마음이 진급하고 싶어 하고 내 마음이 죽으면 내가 지옥 갈 거라고 두려워하고 전부 다 자기 마음이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실제적으로 그런 세상이 있어서 그걸 가지면 행복하고 못 가지면 괴로운 그런 현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다 그렇게 꾸며내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내 스스로 괴로움만 꾸며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를 들어 지금 뭐 한 천만 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산이. 근데 남들이 보니까 한 1억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걸 나도 저걸 못 가지니까 나는 괴롭구나. 이렇게 한 생각 일으키게 되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시작돼요. 그전에는 천만 원 가지고도 행복했는데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그만큼 가진 사람과 누가 비교 시작했어요? 내가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런 식으로 무승자박으로 묶은 사람이 누구도 없는데 스스로 묶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는 탐진치 삼독심에 묶여있는 괴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법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경전이라는 어록이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방편을 통해서 빨리 불난 집에서 나와라 빨리 괴로움에서 벗어나라 라고 얘기해 준단 말이죠. 그게 다양한 방편들입니다. 다양한 수행법이고요. 다양한 경전의 가르침들이다. 이게 왜 그럴까요? 중생들은 불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불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불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미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곧 죽잖아요. 우리 전부 다. 100% 죽잖아요. 이거 뭐 10년, 20년, 30년, 40년 금방 가지 않겠습니까? 금방 갈 수 있거든요. 반드시 죽거든요. 근데 고작 한 30년, 50년 금방 지나갈 건데 그 아직 한참 있다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재밌거든요. 자식 키우는 것도 재밌고 돈 버는 것도 재밌고 성공하는 것도 재밌고 남들 인정받는 것도 재밌고 아파트값 오르는 것도 재밌고 뭐 재밌는 게 주변에 워낙 많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것도 재밌고 잠깐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 그 재밌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원적인 이 생사 문제에 대한 답을 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언젠가 우리는 생사와 대적할 날이 오죠. 생사와 대적해서 내가 흔들림 없을 그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거 심각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러고 살아도 되는가? 지금 이 달콤함에 젖어서 행복하다고 여기면서 살 수 있는가 정말? 죽어도 상관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찌 그대로 참고 머물면서 이 괴로움의 세계를 그대로 참고 머물면서 그 기나긴 고통을 달게 받고만 있느냐. 이 윤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이 윤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괴로움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윤회입니다. 괴로움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윤회지 죽고 나서 어디 태어나느냐가 윤회가 아니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지옥, 악의 축생, 인간수라 천상을 오고 갑니다. 매 순간 윤회해요. 우리는 이 괴로움, 저 괴로움 속에서 탐욕의 괴로움, 성냄의 괴로움, 모든 괴로움 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괴로움, 괴로움이 반복되는 것이 윤회예요. 수레바퀴처럼 반복되는 것. 그 윤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부처를 구하는 것이 제일이다. 부처가 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제가 불교만 공부했으면 얘기 못해요.
근데 제가 한때 몇 년을 불교에 이거 더 이상 내가 도인이 없나 보다 하는 절망감에 동서고금에 있는 온갖 영성, 무슨 종교, 철학, 모든 서적들을 정말 막 탐독을 했어요. 찾았습니다. 깨달았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 지금 세상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온갖 명상단체들 많잖아요. 약간 사이비도 있고, 조금 긴거 아닌가 싶은 것도 있고, 대놓고 사이비도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옛날에 이렇게 이래저래 직간접적으로 기웃기웃 해봤어요. 다녀봤어요. 혹은 이 사람이 그쪽 가가지고 나중에 막 훌륭한 명상단체라 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거기서 잘못 공부해가지고 뭐 상기병도 오고 무슨 정신병도 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상담을 하느라고 그런 단체를 직간접적으로 많이 봤어요. 위험한 명상단체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다양한 어쨌든 다양한 사상 철학을 보고 나니까 정말 부처님 가르침이 얼마나 정말 위대한지 여기밖에 아니 뭐차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진짜 이거밖에 답이 없구나. 정말 이 말씀이 구구절절 와닿습니다. 부처를 구하는 것이 윤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부처를 구하는 것이 제일이에요. 만약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뭐가 부처일까요? 이 마음이 부처예요. 어찌 이 마음을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가? 부처를 찾으려고 전부 다먼 곳으로 쫓아다녀요. 어디 가면 부처가 있겠지, 저기 가면 부처가 있겠지. 먼 곳으로 쫓아나가려는 마음이 둘로 쪼개진 마음이죠. 나는 부처가 아니라는 마음 때문에 쫓아가서 부처를 구하는 거잖아요. 불이법에 어긋나는 짓을 하고 있는 건줄 모른단 말이에요. 물론 그 방편도 해야 되는데, 방편인 줄 알고 방편을 쓰면 된다. 그게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방법입니다. 방편을 쓰면서도 방편에 걸림없이 방편을 쓰는 거예요. 길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만이 절대 진리야라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절대 진리가 아닌 걸난 알아. 방편인 줄 알아. 그런데 지금은 방편이 필요하니까 그 방편을 쓰는 거야 하고 알고 가는 거. 그럼 언제든 돌아올 수 있거든요. 거기서 내가 수확을 거둔 다음에는. 그래야 된단 말이죠. 이것만이 절대 진리야라고 쥐고 있는 게 있으면 결코 깨달음은 없습니다. 왜? 불교는 쥐릴 게 없습니다. 무주법이라고 하잖아요. 어디도 머물 게 없다. 불교 교리가 이것만이 절대 진리라서 불교 교리만 쥐고 나머지는 다 버려. 이거 같잖아요. 아닙니다. 불교 교리는 이것만이 절대 진리야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라는 것을 가르치는 용어가 연기법이고 사성제고 삼법인이고 공성이고 모든 불교 교리예요. 불교 교리는 이것만이 절대 진리라고 할게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차차 설명드릴게요. 왜 그런지를. 쥘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으로 정해놓은 불교라는 견해를 쥐고 있으면 공부 진도가 안 나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내 마음이 바로 부처예요. 마음이 뭔지 이것을 이 수심결이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어떻게 해야 수심, 마음을 수행할 수 있느냐 마음을 닦아갈 수 있느냐를 이 수심결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내 마음이냐 무엇이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이냐 진짜 내가 누구냐 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로 할수 없는 이야기지만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될 수 없는 얘기지만 완전히 요즘 현대인들은 완전히 이해가 안돼 버리면 아예 포기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만큼 제 나름대로의 뭐랄까 그동안에 작은 노하우 같은 것들이 생겨서 말로 할수 없는 알수 없는 이야기를 알수 있는 곳까지는 갈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 그러나 끝끝내 우리가 모를 뿐이라는 이길 없는 길을 통해서 갈수 있도록 어떤 이 가르침이라는 공부를 통해서 제가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한 3개월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약간 마음으로 간절한 발심 하나를 강하게 이렇게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함께 이렇게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날이라 조금 이렇게 많이 못 나갔는데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많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